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죠.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. 자치단체가 무면허 운전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황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전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.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됩니다. 없어도 사용 가능하던 아, 몰랐습니다. 다른 여학생도 마찬가지. 네 명이 잇따라 무면허로 경찰에 제지됩니다.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 16세 이상만이 탈 수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. 알기는 아는데.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아예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합니다.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일부 구역에 대해선 그동안 유예 시간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즉시 견인합니다.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좀 수거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시간 유예 시간을 줬습니다. 수거를 안 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서 장시간 무단 방치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.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,300여 건 발생했고 증가 추세입니다. 특히 부상자 75%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다친 만큼 헬멧 미착용 단속도 강화됩니다.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.